안녕하십니까. 이번 동영상은 좀 오랜만이죠. 한 열흘을 제가 못 올렸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서학회 발표가 있어서 원고를 조금 갑자기 요구하는 바람에 원고를 쓰고 한다고 차질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점 여러분들을 양해를 바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못 올린 적이 없었는데, 앞으로 조금 더 꾸준히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글씨를 공부하는데 가장 주된 방법이 임서이지 않습니까? 그 임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특히 글자의 크기에 대한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글씨를 쓸때 화선지가 규격이 가로 1, 세로 2입니다. 1대2로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처음에 글씨를 쓸 때는 화선지 폭이 70에 140이니까 네 칸을 쓰게 되면요. 좌우에 한 5cm씩 띄우면 60cm가 되죠. 60cm를 네 칸으로 접으면 한 칸이 약 15cm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했을 때는 비교적 중간 크기 글씨인 가로 세로 약 15cm 전후에 글씨를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화면에 지금 보이는데 이 우측에 있는 것이 화선지 전지 규격입니다. 70에 140으로 이렇게 되어가 있고요. 여기에 전지 규격이 70에 가로가 70, 세로가 140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좌우측 여백이 있습니다. 좌우측 여백을 한 5cm 남기면 여기 60cm가 되겠죠. 60cm를 기준으로 하고, 요거를 네 칸으로 나누면, 한 칸의 규격이, 칸의 규격이 약 15cm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8줄이나 9줄, 10줄까지도 쓸수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화선지 비율이 1대2이기 때문에, 네 칸, 8칸 정도로 일단 글씨를 쓰는 것이 무난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 왼쪽에 있는 이것이 조금 확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대형 TV로 보시는 분도 있고 핸드폰을 가지고 보시는 분이 있겠죠. 거기에 따라 조금 틀리겠죠. 그래서 조금 실제 크기와 정확하진 않겠지만은 화선지의 전체적인 규격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이 크기를 가로 세로 15cm에다가 글씨를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번 15cm 규격의 글씨를 쓴 다음에 끝까지 다쓴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대체로 글씨를 이렇게 제가 지도를 해보면요. 글씨를 한번다 쓰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 다쓴 것이고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글씨의 크기를 점차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냐 하면은 화선지 네 칸으로 지금 우측에 있는 이런 크기로 쓴 다음에는 칸수를 더 늘리면 글자 크기가 작겠죠. 자, 그러면 한칸 작은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우측에 있는 것이 네칸 규격으로 쓴 것입니다. 이게 네칸 규격으로 쓴 크기의 비례인데, 이것을 여섯 칸으로, 이쪽에 있는 것은 여섯 칸으로 늘린 것입니다. 여섯 칸으로 늘리면 좌에서 우에 5cm씩 빼면은 60cm를 여섯 칸으로 나누면 칸 규격이 10cm가 됩니다. 요 한 글자의 칸 규격이 10cm 저기로 되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글씨의 크기가 현격하게 작아지게 됩니다. 글씨를 크게 쓰다가 작게 쓰게 되면은 어느 것이 더 어려우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운필상에 있어서는 큰 글씨가 어렵지만은 글자의 자형을 특징적으로 쓰기에는 사실 큰 글씨를 쓰는 운필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글씨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글씨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까? 대체로 글씨를 크게 쓰다 작게 쓰면은 운필을 좀 이렇게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큰 글씨보다 작은 글씨가 쓰기가 어렵다는 것은 하나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가 시계가 있죠. 시계가 있는데 시계는 벽시계가 있고 손목시계가 있지 않습니까? 벽시계와 손목시계의 부속품은 똑같습니다. 크기만 다르지 한 개의 부속이라도 생략이 되면은 시계가 작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큰 괴정시계나 벽시계는 만들기 쉽지만은 손목시계와 같은 작은 정밀 기계는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글씨를 쓸때큰 글씨를 쓰는 그 운필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쓰기 때문에 작은 글씨가 상대적으로 쓰기에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넉줄 쓰다가 다섯 줄로 쓸 수도 있지만은 홀수는 칸을 적기가 쉽지가 않아서 일단 짝수 비율로 한번 글씨를 줄여서 쓰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보이는 이 화면에 있는 글씨는 제가 유튜브 해설에서 쓰는 현재도 쓰고 있는 사마병 묘지명입니다. 사마병 묘지명인데 지금 넉 줄로 쓴 것과 여섯 줄로 쓴 것은 크기의 차이가 상대 있죠. 이것은 15cm, 15cm. 좌측에 6칸은 10cm로 줄게 되어서 글씨를 쓸때 면적 단위로 줄어지기 때문에 글씨의 크기가 현저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칸더 줄여서 8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것이 6칸이고요. 8칸으로 쓰게 되면 좌우에 5cm를 남기면은 칸 규격이 7.5cm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글씨가 다시 한 칸, 줄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줄여서 10칸으로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것이 10칸 규격이고요. 요거는 규격이 7점, 가로세로 7.5cm입니다. 좌측에 있는 것이 10칸이면은 칸 규격이 6cm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글씨의 크기가 또다시 현격히 작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줄여서 해야 되느냐는 거죠. 계속해서 줄여 써서 3필까지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쓰고 옆에 낙관을 쓰지 않습니까? 낙관을 쓸때 크기 정도로 줄여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낙관 크기는 대체로 뭐한 4cm 이내에 글씨가 되고 보통 비석에 있는 글씨의 크기가 3.5에서 4cm 규격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가로세로 한 4cm까지 줄여서 쓰게 되면은 낙관 글씨를 쓰는데 문제가 없게 되거든요. 보통 본문은 잘 쓰는데 낙관 글씨에서 보통 작품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는 대필을 하는 경우를 옛날에 제가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4cm까지 줄여서 써보고 점점 작게 3필로 접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10칸 다음에 12칸인데 14칸으로 한번 건너서 가로, 세로 4cm 규격에 들어가는 글씨의 상대적 비율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10줄에 6cm, 요거는 15줄입니다. 15줄로 해서 하면은 규격이 4cm가 나옵니다. 4cm. 4cm이면은 실제 우리가 비석에 새겨져 있는 글씨에 가장 가까운 크기이고, 이 크기가 낙관을 하는데 일반적인 전지를 쓰는 경우에 낙관 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4cm까지 한번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4cm 규격을 쓰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죠. 전지 한장 쓰는데 거의 뭐 하루 종일 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쓰기도 힘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잘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법첩을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처음에는
약 15cm로부터 출발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써보고, 그 다음번에 쓸 때는 6칸, 8칸, 10칸, 12칸, 14칸 해서 15칸까지 쭉 써내려 가보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쓰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한 10번 이상은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10번 정도를 자수의 크기에 변화를 주면서 글씨를 써내려 가면은 어느 정도 글씨를 낙관을 쓰는 데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옛날에 글씨 일반적인 글씨 일상의 글씨를 보면은 요새 볼펜 크기 정도로 가로세로 1cm 정도 또는 그 이하의 글씨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사견 같은 경우는 또더 작아서 가로세로만 한 2.5cm 이하로 줄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임서를 하실 때, 네 줄에서 시작해서 15줄까지에 이르는 과정을 한번 쭉 선이러 가는 방식으로 하시면 가장 이상적인 공부라고 하겠습니다. 횟수는 더 많아질수록 좋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글자의 크기를 조정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면밀히 공부를 해 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 오늘은 글씨 임서를 쓰는 데 있어서 글자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